네? 안녕하세요. 네. 와. 코트야. 앞머리 아이 귀여워요. 아, 고맙습니다. 눈 충혈된 거 보여요? 코트야. 왜 기상인가요? 컨디션이 말이 아닌가요? 아니요. 컨디션 좋은데요? 아, 솔직히 안 좋죠. 안 좋은데 이건 뭐 제가 선택한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일에 지장을 주면 안 됩니다. 코트야. 비어온 김에 분을 부르자, 형. 네. 코트야. 지금도 아이필 굿 잘해요? 아, 지금은 뭐 노래를 부르고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네. 낮에 이렇게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네. 화성을 갔다 왔어요. 네, 시와나를 갔다가 화성 갔다가 그러고 왔죠. 화성 갈 거니까 네. 화성 갔다가 그러고 이제 집에 와서 좀 잤습니다. 약간 잠 많이 안 자는 거 약간 환각 효과 있네요. 예,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환각 효과 있고 아주 좋네. 참석 허가신다 형님. 아, 우리 개동수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피곤하겠냐고. 예, 피곤한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이 피곤함이 방송에 아무런 영향이 되질 않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예전에 이제 과거의 잔재가 조금 남아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제 뭐 바이크 타러 나갔다 온다 뭐 이런 거를 보면은 좀 좋게 생각을 하진 않으시는 것 같아. 그래서 뭔가 내 취미도 좀 여러분들한테 존중받기 위해서는 제가 하는 일에 아무런 지장을 안 주면 된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 이게 바로 프로 BJ죠. 맞아요. 머리 잘 잘랐네. 머리숱 많아 보이는 게 그게 아니라 머리숱도 숱인데 머리가 얇아서 그렇고 머리를 내리면 오히려 머리숱이 많아 보이죠. 코트야, 왜 잘생겨 보이지? 내가? 잘생겨 보인다고? 그거 에반데. 에반데. 코트님의 꾸준함은 재능의 영역이에요. 지독하시네요. 지독하다는 표현까지, 지독하다는 얘기까지 이제 받아보네. 코트야, 형 오늘 진짜 귀여워 보임. 귀엽다고? 아, 고맙습니다. 아, 커피에 코트야, 중독됐다, 나. 날 밝으면 정신과 다녀오겠음. 날이 밝으면 정신과를 갔다 오겠다고요? 무슨 정신병을 앓고 계시는데? 오늘 다섯 잔째 맞아요. 이걸 먹고 이제 앞에 있는 체력을 끌어다가 쓰고 오늘 진짜 무슨 일 있어도 바로 잘 거예요. 아마 그럴 체력이 안될 거야. 방송 끝나고 나면은 그러니까 뭔가 항상 다짐을 해. 아, 오늘은 진짜 일찍 끝내고 끝나자마자 자야겠다. 아니면은 뭐 방송 시간이 6시니까 보통. 근데 요즘 이제 방송하는 시간을 보면은 9시간, 10시간, 11시간 이렇게 방송을 하잖아요. 거의 뭐 이제 10시간씩 방송하는데, 뭐 10시간씩 하더라도 방송을 하면 바로 안방 가서 바로 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막상 방송 끝나고 나면은 잠이 깨져. 잠이 깨고, 정신이 말짱하고, 정신이 아주 집중이 잘 되고,
예. 그렇게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사실 코트야, 어제도 분내 부르면 몇 시간 동안 술 먹고 바로 잘수 있는데. 분내를 부른다고? 왜 자꾸 아까 우기대디가 나한테 자꾸 뭐 이렇게 여자 불러갖고 같이 술 먹방 하라고 했었나? 어제도 그런 시청자가 있었는데 여자 시청자 여자 뭐 BJ랑 술 먹으라고. 그러게 왜 자꾸 이제 여자를 붙여주려 그러지? 이유가 있어? 내가 여자랑 술 먹방 했으면 하는 이유가 있나? 코트야. 맛있다 형님, 대리만족 좀 시켜주십시오. 아니 난 그게 좀 이해가 안 가. 그술 먹방 하는 게왜 대리만족을 하지? 난 그건 진짜 이해 못 하겠네. 아, 나 일단 얼굴이 땡긴다. 건조해. 로션 좀 바르자. 씨뿔. 말짱하고 또렷해. 방종하고 나면.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 자지를 못하고 일어나서, 일어나서도 아니다. 방종하고 나서 갑자기 랄프 불렀죠. 랄프야, 예?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형, 발이 갔다 올게. 갔다 오시면 되죠. 아니, 방송하려고. 방송 세팅하고, 그러고. 오늘 좀 갔다 온 거죠. 코트님 로션 바를 때 톡톡 치면서 발라야 돼요. 비비면 피부가 아야해요. 예,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요. 오늘도 역시나 자위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맹금 요소환. 너무 고맙습니다. 안경 완전 흐릿하네. 뭔가 어깨가 굳었다. 팔 살짝만 이렇게 해도 막 어깨가 되게 근육이 뭉친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이게 바이크 타면 진짜 운동 된다니까? 아, 진짜로? 이거 은근히 운동 돼요. 가벼운 운동이 되겠지. 자전거에 한 10분의 1 운동 되려나? 추운 날 타서 그런가? 아, 너무 재밌었어. 그리고 진짜 오늘 했던 선택 중에 최악은 시와나레를 간 거고, 원래는 강화도를 갔어야 되는데 시와나레 갔던 게 이제 제일 후회가 되고, 왜냐면 길이 너무 안 좋더라고. 자빠질 뻔했어요. 길 중간에 무슨 약간 자갈 같은 거막 졸라 많아가지고 뒷바퀴가 옆에 살짝 밀리더라고. 예. 그리고 최고의 선택은 화성에서 그 고깃집. 진짜 맛있더라. 숯향기라는 고깃집을 갔다 왔어요. 너무 맛있게 잘 먹고 와서 지금도 약간 든든할 정도? 예. 몰라, 숯향기인지 숯냄새인지. 알바노야. 맛있긴 맛있었어. 아, 정신 좀 돌아온다. 진짜 커피는 진짜 만능이네. 미쳤다, 커피 진짜. 카페인 질이네. 나 진짜 근데 뭔가
코트야. 안녕하세요. 아 진짜 내 입으로 하긴 얘기하긴 그렇지만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좀 더 책임감이 있어지지 않았나. 코디링 방송 보며 밤새서 공부한 덕분에 이번에 전액장학금 탔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로? 고맙습니다. 눈만 보면 꼭 돼질 것 같은데 그런데. 모르겠어. 이렇게 계속 쌓아 올리면 뭔가 좀 신뢰가 생기지 않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뭘 근데 좀 먹긴 먹어야 될 것 같다 랄프야. 오늘 좀 일찍 시키자. 방 언제 하시나요? 뭐 시킬까요? 아니 맞아 펭수님 맞다. 뭐 시키냐면 형은 뭐가 먹고 싶냐면 조금 일찍 시켜야지. 메뉴가 좀 다양합니다. 나는 약간 콜라겐 덩어리가 좀 먹고 싶네. 콜라겐 덩어리요? 식감 좋고 야들야들하고 꼬들꼬들하고 껍데기요? 어 약간 그런 느낌? 뭐가 있을까? 펭수님 어서 오세요. 곱창? 족발? 족발 이제 그만 먹고 싶은데. 곱창, 족발, 국물 닭발, 백발, 국물 닭발.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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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감자탕 먹자. 응? 감자탕이요. 감자탕 먹자. 감자탕. 감자탕 완전 먹고 싶어. 옆에 비랑 밥 먹어줘요. 아 펭수 개꿀마님 33 감사하는 것 같습니다. 예, 역캠이랑 밥을 먹어달라. 역캠이랑. 그러니까 펭수님도 그러고 펭수님 어저께부터 그러고 오늘 우기대디가 그러네. 그럼 역캠을 구해 오세요. 아니 솔직히 내가 구하면은 구할 수 있죠. 예, 오프닝 좀 한 오프닝 좀 치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좀 코트야. 본인 30살 6살 연하 만나고 헤어졌는데 현타식에 온다. 역시 집에서 듀공 방송 보는 게 삶의 활력소다. 아 감사합니다. 10개 고맙습니다. 저렇게 개인적인 아주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불특정 다수와 사실상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누구랑 합방하는 걸 보고 싶은 굳이 분해안이라도. 아 진짜 합방이 보고 싶구나. 누군가랑 좀 케미를 맞춰갖고. 내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나랑 케미 맞는 사람이 없어. 이거 진짜 팩트인 것 같아. 뭔가 우리 방송 자체에 내수용 밈이 있고 결이 안 맞잖아 뭔가. 그치? 나는 되게 뭐라 해야 되지? 그 개인 방송에 너무나도 최적화가 되어 있고 물론 말도 많고 하지만 뭔가 내가 이런 텐션으로 내가 진짜 편하게 사람을 대할 만한 그런 방송적인 파트너는 사실 진짜 없는 것 같아. 까놓고 얘기해서. 그런 것 같아 난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맞춰줘야 되잖아. 그래서 뭔가 합방하는데 좀 불편함을 좀 많이 느껴. 특히나 1대1 할 때. 철코조합도 솔직한 말로 철구한테 맞춰주는 거지. 잘 맞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성향이 파악이 되면 그거에 맞춰주는 거지. 막말로 얘기해서 뭐 진짜 막 감각적으로 잘 맞다? 솔직히 모르겠어. 윰댕댕댕댕님께서 1100개 쏴도 역캠 합방 안 되겠죠? 라고 하는데 1100개로는 솔직히 좀 힘들지 않을까요? 1100개로는? 예. 뭔가 나도 명분이라는 게 있을 텐데 역캠을 구하러 다닐 때 뭐 여기저기 많이 다닐 거 아니야. 술 한잔 하자고. 그게 이제 온라인상으로 헌팅하는 거랑 똑같은 거지. 그러면 이제 물어볼 거 아니야. 몇 개 받고 이러시는 거예요? 1100개. 그럼 얼마죠요? 그럼 너무 좀 그렇죠. 그럼 얼마죠요? 친한 역캠 있냐고 그러는데 아니 친한 역캠 어딨어. 얼마 전까지 공개연애 했었던 사람인데
연락 오고 이런 것도 그냥 다 끊었고, 애초에 그냥 사귀는 거 공표하는 순간 연락을 자연스럽게 다들 안 하시더만 축하한다고 얘기만 하고. 여기밖에 없는데 괜찮아요? 여기는 안 돼요. 여기 집 앞에 있는 거잖아요. 안 되겠다. 그럼 다른 데다 시켜야겠다. 다른 메뉴 감자탕을 말고 다른 메뉴로 시키자. 뼈장국? 아니 뼈장국 말고 감자탕 말고, 아 뭔가 좀 부드럽고 야들야들하면서 존나 콜라겐 같은 거 먹고 싶네. 보쌈? 보쌈 족발. 뭐 먹죠 여러분들? 갈비찜 좋다. 갈비찜? 어 갈비찜 걸로 아니면 매운 응? 매운 갈비찜이에요 아니면 달달한 갈비찜이에요? 어 매워도 괜찮을 것 같긴 해. 매갈로 시킬게요. 어 장간에지? 장간에 매운 다, 매운 갈비 시키지? 아니 거기 말고 여기 저번에 먹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여기 봐봐. 아 여기다 시켰었어 예전에? 네. 매갈 간장. 거기야. 카갈비. 왜 내일 시켜 먹어요? 라이프님 요리해 주세요. 간장도 있고. 내가 봤을 때는 간장으로 가자. 간갈. 어. 펭수 개꿀만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짜로 시켜 대짜로. 대짜. 둘이 먹기에 양이 야무져야지. 삼사이도 시킬게요. 거기 국물도 나오냐? 국물. 오뎅탕 있고 누룽지탕 있고 계란찜 있습니다. 아 됐어. 나도 뭐 하던 얘기 마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가가지고 몇 개 받고 이러시는 거예요. 뭐 1100개 받고요. 이거는 좀 뭔가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 몇 개 쏘면 합방 명분이 생길까요? 아 근데 진짜 역캠 합방을 원하시는 거예요? 왜 나 부담스럽지 이렇게? 두 분이 합쳐갖고 만 개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예. 갑자기 열 개가 갑자기 떡 올라가 버리니까 사실상 쏘기 힘들죠. 코트야. 그럼 없던 일로 합시다. 남자든 직구 속에 누구 좀 불러주세요. 신임 역캠 하는 게 재밌긴 하다고. 아 내일 그 성접천단 다나카의 와스레나이 합니다 여러분들. 내일 또 생각해보니까 바로 또 토요일이네. 진짜 시간 빨리 간다. 진짜 시간 빨리 가네. 얼마 전에 성접창단에서 만난 역캠 유현님? 그분 합방하기로 했는데 안 할 거냐? 유현님? 아, 그 은비분 아니야, 은비분? 맞아, 유현님? 아뮤즈에서 봤었어요. 아뮤즈에서 내가 봤다고? 네. 누구지? 유현? 얼굴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때 그 엄청 어려운 노래 불렀었거든요. 춤추면서. 아이돌 노래였다. 아이돌. 이분이야? 예, 네, 그분 맞아요. 너무 이쁜데 이분은? 좀 예 들어가 보시면 예 좀 다르 예. 맞아? 예, 그분 알겠죠 누군지. 이분 아뮤소에서 봤었고. 아 유현님. 좀 씻을게요. 약간 시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어? 솥 밥 해야죠. 솥? 예. 코트야. 물소리가 났다 이 말입니다. 뭐? 밥을 하는데 소리가 나니까. 아 네. 밥을 시키지 그냥? 왜 시켰는데요? 밥 없이? 아 그래? 아니 전화해서 밥을 또 시켜 그냥. 밥을 미리 해놨어야 됐어. 그 취사하는 소리 되게 시끄러울 것 같아 랄프야.
형이 봤을 때는. 공깃밥 받아갈게요. 그렇게 하자. 예. 왜 요즘 나한테 이렇게 맞짱 뜨자고 하는 새끼들이 많지? 예. 아니 왜 이렇게 나한테 현피 뜨자고 하는 새끼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이게 만만해 보이나? 아니 실제로 보고 난 시비 한 번도 안 걸려봤어. 병신들이 그 임방하니까 뭐 그렇게 만만해 보이나? 어, 왜 그런 걸까? 실제로 보면 막 잘 쳐다도 못 보는 것들이 막 자꾸 나한테 뭐 맞짱 뜨자 현피 뜨자 이 지랄에. 나도 나이가 37인데 뭔 맞짱을 뜨고 뭔. 하, 참 씨발 징그러워가지고 그냥. 고맙습니다. 아 이제 그렇게 터무니없는 소리 하는 사람들 있으면 이제 나 쳐낼래요. 지겹습니다. 에. 실제로 내 쌍에서 만나고 싸워본 적 있냐고? 없어요. 한 번도. 이거 어저께 먹다 남은 거예요. 코트야. 닉네임 노란색은 레벨 높은 사람인가요? 닉네임 노란 사람? 구독자. 구독자예요. 응. 구독자 때문일걸요. 코트야. 그럼 약발방은 몇 개 수면하시나요? 윤댕댕댕님은 오늘 약발방이 보고 싶으신가 보네. 미리 쌓아놓으세요. 먹방하고 바로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아니 나는 자꾸 그 주먹이 운다 그 킹 기운 그걸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여기 킹 기운이 있어. 응? 코트야 여행 합방 vs 약발방. 그래 우리가 모르니까 서로 동등하게. 응? 잠시만요. 코트랑 콧바귀가 있어. 행숙의 꿀맛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근데 내가 졌어. 내가 졌어. 어. 그럼 나는 어쨌건 밑에 있는 거잖아. 어? 내가 졌다고 그래서 자기들보다 밑에 있는 줄 알아. 뭐야 대체? 그 여러분들은 평균 킹 기운 이길 수 있는 평균치가 킹 기운을 이길 수 있다고? 애초에? 어. 그럼 여러분들 생각은 여기에 여러분들 있는 거야? 어? 코트야 킹 기운이랑 마주 서지도 못할 새끼들이. 어. 뭐 자기들은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나를 최약체라고 여기 있는 거야? 어. 내가 졌음으로 여기 올라가는 게 맞다고 보는 거지? 그런 건가? 어. 미친 인간들. 맹금유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펭수 개꿀맛님께서 또 10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그런 논리가 아니라 그냥 너 싸우는 거 맞아. 네가 평균 이하인 건 팩트임 이러는데 걔 주워 맞을 소리 그만하시고요. 네, 진짜
어, 랄프야. 예? 네이버에 070 아토라고 검색을 해보면은 070 전화 서비스가 월 2,000원에 만들 수 있다는데. 그 어제 알려주셔가지고 알아봤어요. 어떤데? 알아보다 잤어요. 그럼 그 알아보던 걸 계속 알아봐서 지금 070 전화번호를 하나 파자. 아니면은 지금 이렇게 깝치는 놈들 중에서 좀 집요한 놈 한 명 내가 딱 집어가지고 우리 집으로 오라 그러면 지금 여기 올래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그냥 그 글러브 끼고 예 섀도우 복싱 할래요? 나 진짜 심한 말 마렵네. 네. 몰라 나도 아토가 뭔지 아통이 뭔지 나도 몰라. 네, 아토. 야 엑스박스 아직 안 왔냐? 배송 준비 중이라고 뜨네. 야 배송 중이라고 뜨네. 토요일 도착이라고 뜨더라고요. 야 여러분들 내일 엑박을 드디어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진짜 비디오 게임에 주소 어. 조심해. 주소 나오면 어떻노? 안 돼요. 왜? 괴한이 찾아올 수가 있잖아요. 괴한이? 예, 물론 제가 이기겠지만. 그렇지. 예. 그건 맞지. 그래도 또 방심한 팀을 타가지고 또 올 수도 있어. 야, 야무지네. 진짜 게임에 진심인 거지. 아니 근데 액박이 너무 혜자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예, 첫 달에 1,000원, 그 다음 달부터 그러니까 액박도 두 가지 결제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만 몇천 원인데 가장 프리미엄인데 요게 이제 상당히 새로 나오는 신작 게임들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등록되는 많은 게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냥 풀프라이스급, 트리플 A급 나온 지 얼마 안 된 이런 따끈따끈한 신작들을 즐길 수 있는 그 만 몇천 원짜리의 구독 서비스가 있고, 근데 그거보다 가격이 좀 더 못 미치고 그런 신작까지는 할 수 없는, 근데 그것만 해도 400가지의 게임이 항상 제공이 되고 또 빠져나가고 라인업이 계속 교체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플랫폼, 이 콘솔을 안 살 수가 있을까요? 나는 삽니다. 거기다가 플스보다도 더 뭔가 사양도 훨씬 더 좋고 그래픽도 훨씬 더 좋고 예, 호환성도 좋고, 그래서 안 살 이유가 없다고 봐 나는. 이제 진짜 솔직히 이번에 플스한테 되게 실망을 많이 해가지고, 원래 그냥 문자만 한글화가 돼 있는 그런 게임이 있었는데 내가 그 게임을 78,000원인가 주고 샀어요.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샀기 때문에 가격대가 더 떨어져서 PC로 출시될 때 5만 얼마에 출시된다는 거 기분 나쁘지 않아요. 근데 2-3만 원 정도 더 싸게 파는데 거기다가 더 해서 한글화 음성까지 넣어주는데 기존에 산 사람들한테는 한글화 음성도 넣어주지 않는 이런 파렴치함을 보니까 이 새끼들은 약간 어? PC로 하고 싶어? 해! PC로 해! PC도 하고 우리 것도 해. 약간 이런 느낌. 굉장히 그리고 좀 폐쇄적인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 정책 자체가. 그래서 난 이제 좀 플스 쪽보다는 차라리 액박을 더 응원한다. 이런 거지. 예. 기분 나쁘죠. 솔직한 말로. 왜 그런지 모르겠네. 일본 새끼들이. 그래서 액박을 사서, 액박은 이제 좀 안방에서 누워서 할 수 있는 약간 그런 용도로 쓰고, 플스 같은 경우는 이제 방송에서도 좀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쓰려고요.
오늘 화이트데이 하나요? 물어보시는데 화이트데이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윤댕댕댕님 지금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아 뭐 일단 기본적으로 1000개 이상은 깔고 가려고 하신 것 같은데 막상 전자녀로 질문만 몇 개 할 뿐이지 예 오늘 뭐 할 건가요? 되게 사람 설레게 해놓고 네 자릿수 쏠 것처럼 하더니 조용히 계시는 게 좀 킹받네. 이제 저런 분들 채팅을 안 읽어야겠다. 아니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면 제가 뭐 아는 여캠이라도 소개 좀 이 저 같이 합방을 해 볼게요. 뭐 술 한 잔 정도 먹는 그런 방송은 뭐 충분히 할 수 있죠. 예. 못할 건 아니죠. 네. 코트야, 나랑 군바이에서 만개 쏠 사람. 코트야, 아니면 집시 일반으로 만개이지라도 채워보자. 애드 털자 게이드라. 펭수님이랑 우기데디님이랑 윰댕댕댕님이랑 세 분이서 3000개씩 맡으면은 만개 채울 수 있어요. 차라리 그렇게 해가지고 12시 한 20분 안에? 아니 솔직히 15분 아니 10분 안에? 그거 빨리 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내가 지금부터 리스트 보고 돌아다니다가 술 한잔 하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도 되죠. 예. 그러니까 난 좀 그래. 사실 좀 말만 번지르란 거. 내가 쌌는데 저 새끼들 째면 어쩌냐고. 그러니까 세 분이서 그 도원결의를 하란 얘기죠. 뭔 말인지 알겠죠. 역캠 합방이 보고 싶으면 진짜 도원결의 해가지고 그렇게 좀 합시다. 예. 어차피 여러분도 딱 세 명이에요. 지금 뭔가 되게 적극적이신 분들. 초콜릿 어제 못 먹은 게 하나 있네. 거기 그분 중 한 분만 짜서 가요. 아 진짜 짜친다 짜쳐. 아 하지마 쏘지 마요 그냥. 아주 이걸로 오프닝 시간을 얼마나 잡아 드시는 거야 세 분 다. 아우 짜친다 그만해요. 네. 코트야 아시바 괜히 눈 마주쳤어. 나풍년 언데코야 안깝칠개냥. 초콜릿 무겁네. 허쉬 야무지네. 아몬드 박혀있는데? 통아몬드? 심지어 맛도 좋다. 역시 허쉬다. 아, 개인적으로 페레로 로쉐만큼 맛있네. 라이프야. 네? 여자친구한테 발렌타인데이 때 선물 받은 이 주전부리 중에 페레로 로쉐 다음으로 뭘 제일 많이 먹었니? 저 그냥 보이는 거 먹었지. 미니쉘 먹은 거 같은데요? 야 허쉬 더 있냐? 존나 맛있다. 뭔지 몰라요. 이거 방금 내가 먹은 거 있겠죠 여기? 바로 여기 보이는 존나 맛있다 이거. 와 이거 진짜 맛있다. 통아몬드 들어가 있네. 또 통아몬드 들어가 있네. 개아무지구만. 아니 이 정도는 먹어도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워낙 평소에 단 걸 안 좋아해갖고 경계하죠 아무래도 너무 단 거는. 맛있다 이거.
코트야, 넌 코순이한테 안 받았냐는데? 모르겠어. 내가 어제 코순이들이랑 통화를 좀 해보니까 느낀 거는 코순이들도 이제 되게 솔직하고 낭만이 뒤졌어. 먹고 살기 힘들고 하다 보니까 각박한 세상 속에서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그게 된 거지. 뭔가 열화됐지. 낭만 있는 코순이 찾아보기 힘들어 이제. 노처녀라고 큰일 났다고. 아 근데 진짜 사진 개잘 나왔네. 랄프가 찍어준 거. 랄프가 찍어준 사진 야무지구만. 사진 개 잘 나왔어. 야무지다. 배달은 얼마 만에 온대? 50분이요. 뭐하나요? 인증이요. 무슨 인증? 저거 아토. 아토? 좋다. 코튼이 어제 같이 가로수길 걸었던 여성분 누군가요? 죄송한데 어제 가로수길 가본 적이 없습니다. 네. 가로수길 태어나서 가본 적이 없어요. 네. 코튼아. 형 집에 커피 시켰어. 수요일에 도착할 거래. 맛있게 먹어. 우리 집에 커피 시켰어? 왜 그런 행동을 해? 수요일도 커피 먹으라고? 어째서? 커피야. 탄산 커피야. 탄산 커피가 뭐야? 그런 게 있어? 야무지네. 그래 알겠어. 커피에 탄산이라. 몰라. 탄산 커피가 나도 뭔지 모르겠어요. 코트야. 형 집으로 그냥 목선 시켜서 맛있게 먹어. 아 진짜? 그 전에 네가 먹어. PC 쓰려면은 가입 후 2주 후에 문의하라고 하거든요. 진짜? 코트야. 탄산 커피 그거 먹어. 그래 그거라도 해놔라. 네. 일단은 번호는 만들어놨어요. 탄산 커피 진짜 처음 듣는다. 이거는 뭔가 아닌 것 같다. 내가 봤을 때는 너무 안 맞아.
저런 감성을 못 따라가겠다고. 저게 감성이 있나? 코트야. 저거 아니라고 키키키키키키요. 아, 다른 거야? 아, 알았어 알았어. 술 나누면 내가 먹어보면 되잖아. 응? 알겠지? 어, 방송 하루 이틀 본 놈도 아닌데 뭐 못 먹을 거 보내겠어. 근데 이제 앞으로 먹을 거 보내지 마. 쌈맨 입혀야겠다. 아. 돈 보내란 뜻. 어떻게 알았지? 시청료 가도인. 아, 라초츠님 감사합니다. 라초초님 100개 고맙습니다. 코트형 자꾸 유튜브에서 솔방으로 솔방 어쩌고 하는데 누가 솔방하라고 칼 들고 협박한 것도 아니고 왜 자꾸 솔방을 고집하냐고. 편하니까 하는 거지 뭐. 뭔가 누군가를 섭외하고 하려면 거기서부터 머리를 쥐어 싸매야 되는데 뭐라고 섭외를 해야 될지. 그리고 또 내 스타일 자체가 남한테 민폐 끼치는 거 자체를 굉장히 별로 안 좋아하고 뭐 낯을 가리고 그러진 않아. 근데 이제 사실은 그냥 뭐 아무런 명분 없이 그냥 역캠을 섭외해가지고 같이 술 먹고 얘기하고, 아니 뭐라도 뭔가 이렇게 계기 같은 게 있고 그래야 뭐 역캠이랑 뭐 술 먹방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그런 게 전혀 없는데 그냥. 그리고 일단 내가 편한 게 일단 솔방인데 그래서 솔방한다고 하는 건데 왜 이렇게 꼬였어? 그럼 좋아. 그래, 우리나 친구가 풍대지야. 트릉이다. 고마워. 그래, 스토리가 있어야지. 내 말은 그게 아니라 솔방한다고 억울하다는 뜻이. 개소리야. 내가 언제 억울하다 그랬어? 오히려 좋다 그랬지. 어, 되려 지금의 방송 방식을 갖다가 와가지고 시비 거는 인간들이 훨씬 많지. 마크 안 하냐, 스타 안 하냐, 뭐 스타 강점기다 코트야. 어? 넌 스타 안 하냐, 뭐 안 하냐, 뭐 안 하냐. 아프리카에 어떤 물결이 있으면 그거 항상 와갖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데. 어.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진짜 무례한 거 아닌가? 맞지? 3배는 빌게요. 모범태 씨가 뭐야? 드라마인가? 누구 나오는데 이렇게 되게 모범택 씨의 바이럴이 심하지? 주인공 이재훈 님이야? 안 봤어. 시즌 2가 나온 것 같아. 주인공이 이재훈 님이 나오는 거는 파수꾼을 마지막으로 이재훈 님 나오는 드라마나 영화는 안 봤어. 아, 넷플릭스 그거는 봤다. 디스토피아. 그 뭐였지? 늑대 시간? 그 망한 거 있잖아. 그건 봤다. 시그널 안 봤어요. 아, 사냥의 시간. 어. 아줌마 내일 오시지? 네, 오늘 새벽에 오신다고. 아침에 오신다고? 네. 새벽? 네. 새벽에 오신다고? 6시요 오늘. 아, 6시에 오신다고? 아, 오히려 좋아. 아줌마 이따 오실 때 방송해도 되겠다 오늘은. 어, 이제 진짜 체력의 한계가 딱 느껴진다. 영양제랑 커피만으로는 버틸 수 없는 딱 그 시기가 온 것 같아. 진짜 오랜만에 정각에 딱 꺼줄게. 6시에 딱 꺼줄게 진짜. 10시 되자마자 오늘 이제 확고해 내가 진짜로. 또 모르죠 여러분들이 또. 근데 또 풍선 또 야무지게 쏴주시면서 오늘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이렇게 또 주시면은
또 모르죠. 에. 화이트데이 오늘 안 하시나요? 코트야, 너는 길에서 돈이나 지갑 주워본 적 있어? 최대 얼마까지 주워봄? 그 예전에 흠이랑 랄프랑 현석이랑 셋이서 이제 월미도 갔다가 넷이서 월미도 갔다가 한번 주웠던 적이 있었는데 그냥 그 자리 다시 놔두고 왔어요. 왜냐면은 못 믿겠어. 막의 맛을 볼까봐. 예, 약간 막의 맛 볼까봐 그냥 그 자리 놔뒀어. 뭐 인하대학교 다니던 학생이었는데 학생증 보니까 카드만 다 꼽혀 있었고 지갑이 약간 명품 지갑이었는데 40만원에서 60만원대 지갑. 그 뭐였지? 구찌였나? 모르겠다. 돈 안 들어서 그냥 좋았네. 아니 그런 적이 없어요. 저는 안에 있는 돈을 세배갈 생각이 없어요. 왜냐면은 CCTV가 워낙에나 많고 그거 점유율 횡령 이탈죄 이거 굉장히 크거든요. 예, 제가 뭐 명예훼손이나 모욕 같은 걸로 뭐 전과가 생길지언정 그런 건 안 해요. 예. 맞아, 모르는 척 놔두는 게 맞지. 예. 오늘 일단 먹방부터 할게요. 예,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예, 모욕죄 있어요. 청주에서 이제 택시기사님 돈 지불 안 하고 이제 튄 그 뉴스를 봤는데 그 사람이 이제 얼굴이 모자이크도 안 되고 올라가 있던 때라서 예. 얼굴 보고 그냥 시원하게 그냥 욕박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이 직접 고소를 했지. 아주 60만원 시원하게 냈습니다 그냥. 예. 근데 뭐 방송하면서 그런 잡음들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코트야, 제일 뭐 같은 상황이 경찰서 가져다 주었는데 지갑에 돈 없으면 주인이 날 의심함.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못 믿겠다 이거지. 그래도 가끔씩 뭐 바이크 타고 이제 돌아다니다 보면 이제 뭐 지갑 놔두고 오거나 약간 가방 같은 거 놔두고 오거나 그런 애들이 한 명씩 있어. 다시 그자 아 죄송한데 형 저 다시 돌아가서 좀 거기 좀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어, 알았어. 같이 돌려서 가자. 한 3, 4km 갔을 때 이제 가방이 없다는 걸 확인하는 애들이 있어. 그러니까 좀 덤벙거린 애들. 근데 가방이 그 자리 그대로 있어. 담배 폈던 자리에. 그때 얘기를 하지. 야, 역시 한국이다고. 와, 역시 한국이야. 역시 대한민국이야. 코트야, 미스터리는 이제 적은? 오늘 컨텐츠 관련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글쎄요, 컨텐츠는 저는 그 컨텐츠 보고 싶은 사람들이 만들어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예, 제가 그냥 아 오늘은 뭣도 하고요 뭣도 하고요 이렇게 해버리면 뭐 안 싸도 되는 방송, 예, 안 싸도 소비하지 않아도 알아서 재밌게 해주는 방송, 뭔가 이렇게 인식이 잡혀버리니까 뭔가 풍선 때문에 징징거리거나 그러면은 그 누구도 주머니에서 지갑에서 한 푼도 꺼내놓지 않는 그런 기현상이 생기더라고요. 제일 현타했을 때가 8시간 방송했는데 막 2,300개 받고 그랬을 때 아 내가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지 약간 그런 생각이 솔직히 들더라고. 물론 그때부터 민심이 안 좋아가지고 풍선 얘기를 내가 일부러 안 하긴 했지만 예, 할 거 하면서 뭔가 풍선 요구하는 거는 그래도 명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2,300개는 돈 아니냐 이러는데 아 진짜 꼬였다 씨발람. 어? 진짜 꼬였다 도처라. 저런 사람들한테 뭔가 설명해주기도 싫고 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싶지가 않아. 너무 꼬여있어서 이거를 뭔가 설명을 하려 그래도 이래도 욕하고 저래도 욕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면 이제 나랑 안 맞는 거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좀 생각할 수 있을 법 해야 되는데 너무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 누가 2300개가 돈이 아니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아서 그런 사람들은 좀 지랄맞다 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사람들은 진짜 소비 안 하죠. 예. 자, 코트 단골 멘트 짜친다. 코트야. 코트야. 그래서 미스테리 적은? 이따가 제가 먹방하고 여러분들한테 보기를 드릴게요. 그럼 두 가지 컨텐츠를 고를 수 있는 차등으로 그래서 그런 투표 시간을 만들 테니까 한 표당 100개로 정해서 갈 테니까 그때 다들 투표해 주세요. 그 미스테리가 보고 싶으면 예, 코트야. 좀 충전 좀 해주세요. 12시간 정도 일하면서 코트 불영상 유튜브 들으면서 일하는데 시청료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시청료를 쏴주시고 고맙습니다. 시청료라는 말이 상당히 좋네요. 예, 감사합니다. 오슈 시간을 좀 줄이고 컨텐츠 경매 고정으로 하자 앞으로.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예, 일단은 먹방은 하겠습니다. 예, 배가 고프니까. 왔네요. 음식 왔어요. 아, 이제 커피 진짜 그만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심장이 너무 두근거린다. 예. 진짜 몸이 안 좋은 것 같긴 하다. 그 몸무게 화이트데이도 있나요? 예, 있죠. 안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화이트데이가 지금 평이 안 좋아요. 지금 약간 제작자 살인 협박하는 사람들이 많아. 스팀 평가에 어디 사냐? 제작자 어디 사냐? 되게 배신감이 큰가 봐. 그러니까 나는 뭔가 이거를 예상하지 못했는데 뭔가 하나 망하면은 가만히 입 닫고 있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러면서 망한 이유를 구구절절히 설명하는 것보다도 사람들의 이제 그 평가를 보면은 아 이게 이래서 망했구나 저래서 망했구나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힘내시고 열심히 하세요. 곰탱아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물이 더워요. 완전 자박하게 왔어? 예, 국물 자박자박입니다. 야 나 근데 진짜 몸 안 좋다 오늘 미쳤다. 와 쓸개즙이 올라올 정도면. 쓸개즙이 야무지게 올라온다. 밥 먹자. 그래도 이제 갈비찜으로 녹여줘야지. 쓸개즙. 밥 먹자 랄프야. 아 죽었다 정말. 아 죄송한데요. 제가 지금 뭐 빌드업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예, 실려가는 그게 아닌 이상 예, 방송 계속 하니까 코트야 훈련 전부터 거부터 계속 듣는데 내로남불 코트 폼 미치더라고요. 내로남불 코트 폼 미쳤다고 시비 거는 거야 지금? 곰탱아님? 야 근데 이거 음식 야 그 갈비 너무 안 보이는데 이거 진짜 미안한데 그냥 바꿔올게. 좀 바꿔보자 이거 진짜 아니다. 자자자 아니 여기 근데 이거 이거를 좀 넓은 그 접시 있잖아 거기다가 좀 해온나 그 벽이 없는 접시인가요? 그렇지 그렇지. 내로남불 꽃파낭이라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네. 근데 인간 자체가 그런 거 아닙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네. 코트야 정확히 코트 형님 노래방 사건 얘기할 때 나는 내로남불 맞아 하고 다음번에는 내로남불 얘기하면 강퇴하더라고요. 네, 곰탱아님 이런 말씀 드려도 될까요? 어쩌라고요? 예. 뭐 어쩌라는 얘기죠?
은근히 오셔가지고 잼 날리시는데 그냥 유튜브 보러 가세요. 네. 다른 유튜브 보는 시청자들도 님도 내로남불인게 뭔지 알아요? 유튜브에서 오신 시청자분들 특 알죠? 코트야. 여러분들 노래방 사건은 뭐예요? 항상 오셔가지고 잘 보고 있어요. 코트야. 진짜 재미로 한 거예요. 재밌게 잘 보고 있습니다. 코트님 후원하고 갑니다. 코트야. 10개 쳐쏘면서 장문 남기지마 미칠려나. 그니까 300개 내지 막 500개씩 크게는 1000개씩 쏘면서 요즘 진짜 코트님 유튜브 훈련상으로 내 시간을 너무 잘 녹이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감사 인사를 코트야. 전하는데 왜 공중화장실에서 바닥에 똥 싸고 샤워하고 가세요? 그러니까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어줍지 않게 시비 걸고 그러지 맙시다. 저도 지겨워요. 당근 좀 먹어봐라. 당근 아주 맛있겠다. 당근 이게 또 이게 눈에 좋거든요. 당근이. 아 진짜? 예. 자, 당근 하나 먹어. 이것이 아니 당근. 당근 그거 먹어. 드세요. 그거 드세요. 나 먹어. 너 먹어. 나 한 번. 그 시력 회복에 좋습니다. 이거 당근. 당근 좀 다 먹어줘 그러면. 와 진짜 개 맛있겠다. 방지 받고 갈게요. 딱 그 갈비찜 간장 갈비찜의 정수네. 달달하이. 그 맨밥을 부르는 맛. 웬만한 콩박이들 학창 시절은 코트지. 자 먹도록 하겠습니다. 와 너무 맛있겠다. 오, 먹어볼게요. 싸가지 없죠? 싸가지 없다 이거. 야, 맛있더라고요. 한번 먹어봤는데 존나 맛있다. 어쩜 이렇게 생긴 거는 퍽퍽해 보이는데 막상 입에 들어가니까 살살 녹냐? 맨날 배달 음식 처먹는다 그러는데 그럼 뭐 먹어요? 뼈 야무지게 잘 발라진다. 아이 좋아. 아 김치 같은 거 없냐? 아 근데 이거 가져가. 그니까 되게 맛있네. 야, 완전 맛있겠다. 근데 이거 냉장고에 있는 건데, 진짜 국물 이렇게 많네. 코트야, 소감 저번에 밥은 직접 해 드신다 하셨지 않습니까? 아, 오늘은 시끄러울 것 같아서 그냥 시켰어요. 김치 완전 맛있는데? 생긴 거랑 느낌이 달라. 코트야, 김치 중국산 아님? 몰라요. 김치 맛있다니까 진짜? 먹을까요? 잘 어울리지? 중국산이네. 지랄하네. 국산이거든? 미안한데 공공김치야. 그 중국산 아니에요? 아. 내가 방금 제 발언에서 약간 형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나도 나 방금 생각했는데 맞죠? 뭔가 아는 척 하는데 네. 틀렸을 때 싸대기 존나 마렵다.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약간 그런 느낌이었겠네. 이게 거울 치료예요. 가스라이팅 좋대네.
어, 개맛있다. 맛있다. 아, 그리고 나중에 랄프랑 3월 달에 바이크 여행 방송 한번 갈게요. 예? 랄프 뒤에 태우고 좀 걸어 갈게요. 네. 전혀 부담 안 돼요. 웬만한 역캠 몸무게랑 똑같기 때문에. 웬만한 역캠 몸무게야. 그럴 수 있죠. 코트야. 공공김치 2INGDAOXINGUXIANGFODS 공장에서 만든대요. 코트야. 왜 저런? 커밍아웃 하는 거야? 와 진짜 맛있다. 이거 진짜 이거 다 먹는 거야. 뼈가 다 물렁뼈야. 김치가 중국산 김치예요? 아 진짜요? 죄송한데 공곰 아니에요. 종갓집이에요. 죄송한데. 종갓집도 중국 거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 그건 진짜 한국이에요. 그러면 형은 더 이미지를 잇는 거예요 여기서. 그 발언으로 인해서. 김치 업계 원탑. 어디죠? 종갓집? 아 비비고야? 이게 비비고예요. 나 그리고 갈비찜 중에 소갈비찜인데 공중갈비찜 알아요? 간장으로 간한 거 달달하고 공중갈비찜 밤 들어있고 막 그거 뭔지 알죠? 그거 진짜 맛있는데. 이것도 약간 공중 스타일 아니에요? 떡 들어가 있고 배추 들어가 있고. 그런가? 여기서 고기만 소로 바뀌면 공중갈비찜인가? 이거 돼지였어요? 소갈비인 줄 알았어? 네. 헐. 소갈비는 고기 색깔이 좀 더 진해. 네. 이거 만약에 틀렸다? 그러면 진짜 나 여기서 삭발할게. 삭발? 삭발이라 그랬어요? 머리를 지키셨네요. 국내산 한돈이라고 합니다. 맞아. 네, 맛있어. 바보가 아닌 이상 알지. 그건 맞아. 소갈비는 훨씬 더 색깔이 까만데. 약간 진한 갈색이잖아요.
진짜 맛있다. 이거 매운 갈비도 진짜 맛있었겠다. 둘 다 맛있어요. 전 당면이 좀 극단적이야. 잡채 말고 당면 다 싫어. 아, 하나 더. 약간 설렁탕, 갈비탕 같은 데 들어가 있는 그 당면은 좋아해. 갈비탕에 들어가는 당면 좋아하고 잡채 당면 좋아하고 그거 빼고 다 싫어. 중국 당면 싫고 넓적 당면 싫고 다 싫어. 찜닭도 단면 들어간 거 별로야. 왜냐면은 국물을 다 흡수해가지고 나중에 맛대가리 없더라고. 당근 좀 드세요. 응? 당근. 대추도 좀 드시고. 네 말 먹어. 예. 김치 조금만 더 먹자. 아, 김치 되게 시원하네. 나 계란 먹어도 돼? 네. 와. 맛있다. 국물이 많이 없어서 이렇게 해서 먹어야지. 당근 맛있다. 김치 솔직히 맛있지? 응. 와, 아까 그 김치도 훨씬 맛있어. 응. 아까 저건 오래된 거야. 아, 씹는데 탄산 올라온다. 오지게 익었단 말이네. 맞지? 탄산김치에? 뭐 혹시 탄산수에 재워놨어요 진짜로? 거품 올라오는데요? 제가 유튜브에서 그 댓글 보고 나서 그 진짜 그 이후로 한 번도 쩝쩝거린 적이 없어요. 이젠 예의를 차리는 것 같아.
아니 뭐 쩝쩝거린다고 뭐라고 하더라고. 확실히 유튜브에서 말하는 분들의 의견을 좀 많이 잘 듣는 것 같아. 댓글, 그러니까 채팅보다도 뭔가 댓글로 보면은 집중이 잘 된다 그래야 되나? 고정돼 있어서 그런가 봐. 진짜 맛있게 잘 먹었다 인정? 네, 다 먹었어야지. 다 드셨네. 밥이 남았지 않나요? 아, 나 요즘 밥을 잘 못 먹겠네. 왜 이러지? 고기를 더 많이 드시죠. 코트야, 정말 돼지다. 감사합니다. 그냥 이렇게 살코기가 있는 부분보다 이런 부분이 더 맛있지 않아? 그렇죠. 나만 느껴? 이거 반 가지 하자. 저기. 아니 저 살만 좀 가져왔어요. 진짜? 네. 나 먹어도 돼? 네. 알았어, 이거 왕건이 내가 먹겠어. 와. 떡살. 난 그만. 배불러. 다 먹었어? 그냥 형 뼈가 없었네요. 나? 뼈 네. 있어? 아 여기 밑에 있구나. 코트야, 박신도 그제 다 먹었네. 컵라면 하나 끼리오너라. 아 노노 배불러요. 1번 누르고 오죠. 1번 크라이바에 한 번 더 같은 채팅 치면서 영양가 없이 행동하면 바로 쳐낸다. 채팅 안 보고 있는 거 같지만 다 보고 있어요. 비효율적이고 생산적이지 않은 행동 그만해.